자, 열심히 줄을 치시면서 이제 그 페이지 아래쪽을 보세요. 281페이지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일제강점기 시기를 구분해놨죠. 네 가지 색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910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하고 살짝 달라요.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 그렇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보시면은 30년대가 둘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1930년대 초반부터 37년까지 37년부터 45년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땐 세 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네 단계로 왜 구분을 하는지 지금 30년대 얘기를 하면서 좀 자세히 그걸 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은 일단 앞쪽을 펼쳐놓으시고, 그리고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는 시기는 일단 1931년도부터 1945년까지예요. 처음에 시대 설명할 때 1910년대는 일제 무단 통치였고 20년대 문화 통치였습니다. 자, 문화 통치하다 30년대 일제의 통치 방침이 바뀌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라고 그랬니? 그거는 20년대 가면서인데 뭐였게? 전쟁이었죠.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들을 좀 보면은요, 일제가 19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걸 택하게 된 배경 기억하시죠? 세계사 간략 요약. 1910년대 1차 세계대전, 20년대 대공황,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들어서면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일본은 전쟁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사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자른 대로 보시게 되면은 1937년도입니다. 이때 이제 일본이 본격적인 중국 침략, 중일전쟁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시기 구분상의 별 의미는 없긴 해요.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 미국과 노골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 전쟁들을 세 개를 갖다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몽땅 다 끝나는 것이 1945년이지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요 전쟁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37년도에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해서 시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의 구분이냐 하면은 1931년도에 일제가 전쟁을 갖다가 시작한다면 1937년도에 전쟁이 본격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사시대 때 했던 말장난 기억나세요? 신석기 시대의 농경은 시작됐다. 청동기 시대의 농경이 본격화된다 라든가 청동기 시대의 벼농사가 시작됐다, 철기 시대의 본격화된다, 시작과 본격화의 차이, 그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요, 만주사변은 일본이 혼자 힘으로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대규모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일전쟁, 1937년부터는 전쟁을 혼자서 수행하기에 좀 벅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동원해야 되는 거니,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인 만들기 무슨 정책? 민족말살 정책. 그리고 몽땅 다 동원해라. 어떤 거? 국가총동원령. 이런 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37년도 이후라는 얘기예요. 사실 30년대 초반이 굉장히 존재감이 없습니다. 뭔가 하는 일이 없어요. 일단 변화는 20년대 문화통치와는 좀 다릅니다. 문화통치는 어떻게 보면 일제가 좀 여유를 부리는 거기도 합니다. 야, 이 정도는 허용해줄게. 해봐. 그러다가 이제 좀 심하면 두들겨서 잡고, 그런 것이 문화통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풀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감시를 강화했던 게 20년대 모습이었죠. 그런데 30년대 접어들게 되면서 그 여유조차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탄압이 강력해집니다.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민족운동가들 20년대 후반에 왕창 잡아들이기도 했었고, 30년대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뭐 한글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족운동으로 넓게 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또 계속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긴 해요, 30년대에. 그래서 문화통치와는 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전쟁 시작하는 시점으로 해서 30년대부터 우리가 시기를 일단 구분은 합니다.
근데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닥치고 다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 조선인들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민족말살 정책은 언제? 중일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년대 초반은 뭔가 정책스러운 것들 나오게 되면 딱 두 개 나올 거예요. 일단 그나마 큰 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남면북양 정책 정도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이것도 대공황 극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공황 이후에 일본이 이제 자기 나라 공업의 원료들, 면방직 공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옷감 짜는 공업의 원료들, 목화라든지 양털 같은 것들을 이전에 영국, 프랑스 식민지들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공황 이후에 이제 블록화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식민지에서 나는 건 자기들만 쓰겠다고 해요. 즉 영국 식민지에서 더 이상 면화라든지 아니면은 양털을 사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야 우리도 식민지 있어. 우리도 식민지에서 키우면 돼. 남쪽에 목화, 북쪽에 양 키워라. 일본의 공업 제품의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정책, 남면북양 정책이 30년대 초반에 시행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인 전쟁 준비라고 보긴 좀 그렇죠. 그리고 식민지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주도 먹었겠다. 만주에서 어차피 여기서 공장 돌리긴 글렀으니까 그나마 공장 돌릴만한데 조선에서 공장 좀 돌리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공장 좀 세워요. 조선 공업화 정책이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그냥 공장 몇 개 세웁니다. 북쪽 지역 중심으로. 지하자원이 좀 많았던 북쪽 지역 중심으로 공업화 정책 하는데 본격적인 전쟁 준비는 역시 민족말살 정책이라든가 국학총동원령으로 대표되는 몽땅 다 동원해라 이런 것들은 중일전쟁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일제 전쟁들을 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커다랗게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중국의 마지막 나라는 뭘로 기억하세요? 청나라죠. 근데 청나라 이제 망했습니다. 1910년대 넘어가면서 망합니다. 그리고 중국 이제 한참 혼란기를 겪으면서 뭔가 이제 나라가 생길 듯하다 결국 생깁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망하고서 새롭게 세워진 나라가 중화민국입니다. 자, 중화민국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망했을까요? 이어집니다. 중국 본토에는 없지만은 어디에? 타이완에 가 있는 여러분들이 대만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가 중화민국이 도망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어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중화민국 같은 경우에 순원이라는 아저씨가 세웠던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민국이라는 이 두 글자에서 보듯이 중국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 수립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미 청나라 말기부터 중앙 권력이 개판이에요. 많이 이제 중앙도 타락하고 외세한테 침략받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까지 통제가 안 됩니다. 중국 땅 덩어리 사실 굉장히 넓죠. 이만하단 말이야. 근데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구역이 지금 많이 본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 요 정도 지역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지역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각 지방에서 뭐 하고 있느냐? 군벌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대충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은 사실상 이런 군벌들이 자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화민국이라는 애들과 군벌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래도 국민을 생각하는 애들. 중화민국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냥 군벌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일단은 뭐를 기본으로 할까?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요. 그냥 엄청 큰 도적대 정도로 생각하셔도 크게 차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국민들의 배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그런 것도 생각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심지어 외세와 손을 잡고 외세를 끌어들이기도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 이런 군벌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실상 지방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터지는 것이 이제 1931년도 만주사변이기도 합니다. 만주지역도 대표적인 군벌이 장악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만주지역도 군벌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킬 당시 여기 만주지역은 결국 어떤 땅이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중국 땅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국 중화민국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은 그냥 중국 전체랑 싸운다기보다는 이쪽 지역 군벌들과만 싸우는 거였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게 커다란 부담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행할 만한 전쟁이 이제 만주사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중일전쟁 되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일전쟁 하게 되면은요, 중국 본토로 침략하게 되는 거고 중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국 전체가 갑자기 하나로 뭉칩니다. 저 일본 놈 시키들 모란이자라고 하면서 중국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지죠. 뿐만 아니라 중일전쟁 외에도 이쪽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심지어는 저쪽 아래 남태평양 지역까지 전선을 확장하고 일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게 1937년도이기 때문에 혼자서 싸우기 좀 버거워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전쟁에 있어서 기타 등등을 동원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주사변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면은요. 만주사변은 일본이 만주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지배하진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군대를 일으켜서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를 일본의 식민지로 삼거나 일본의 영토로 합친 게 아니라 거기다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만주국입니다. 자, 그리고 만주국의 지배자는 누구였냐? 일본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는데요. 만주국의 새로운 황제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1910년대 청나라가 망한 이후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거짓걸로 뭐 헤매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일본 애들이 그 사람을 어선가 찾아내서 그래 네가 만주 지역의 진정한 지배자지 너 만주족이잖아 그러면서 만주국의 황제로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까? 사실상 이 사람은 뭘로 봐야 될까? 허수아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주국은 일본의 조종을 받는 나라였고요. 실제로 여기 주둔하고 있던 군대도 만주국을 지켜주던 군대도 일본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주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괴뢰국이라고 불러요. 자, 괴뢰라는 건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긴 한데 중국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사실상 허수아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괴뢰국이라고 부르고요. 괴뢰라는 명칭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가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북괴라는 명칭이 가끔 쓰여요. 혹시 북괴라고 들어본 적 있니? 북한 괴뢰의 약자입니다. 북한을 갖다 가리키는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호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이제 프랑스 점령했었습니다. 프랑스 점령했을 때 역시 프랑스에도 마찬가지로 괴뢰 정권이 수립되기도 합니다. 비시 괴뢰 정부라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상 히틀러랑 손잡은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부를 우리가 괴뢰 정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본이 얻은 건 뭘까? 우린 그냥 이 동네에서 중국 애들이 그리고 이 동네 애들이 우리나라 시설을 공격하더라. 실제로 만주사변의 이제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일본이 운영하고 있었던 철도가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파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 철도를 파괴한 놈들을 갖다가 응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쪽에 군대 파견하면서 일으켰던 사건이 만주사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은 우리는 그냥 그 동네를 정리했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스리도록 했다. 우리는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해서 했을 뿐이다. 라고 일단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이 지역을 거의 식민지처럼 경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조선공업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만주지역 점령한 것과 의미가 있어요. 만주지역까지 점령하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식민지한테 역할 분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나마 공장 지을 만한 데가 어디냐? 조선의 한반도의 북부 지역이 철광석이라든지 석탄 자원도 많고 공장 세울 만하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공장 세웠던 것이 조선공업화 정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1937년도 중일전쟁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중국을 향해서 본토를 향해서 열심히 진격하는 모습들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서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동안 잠시 일본이 호황을 누렸대요. 일본의 산업이 이때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공장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전 세계의 공장 주로 돌리고 전 세계에 물건 공급하던 애들이 영국과 프랑스였는데 걔들이 전쟁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공장들이 많이 파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과 프랑스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물량을 일본에서 늘어난 공업력으로서 전 세계에 공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 말고 또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 이 역할 했던 거. 영국과 프랑스 대신에 물건 생산해서 전 세계에 팔으면서 공업이 급격하게 발전했던 나라 미국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오히려 대공황의 영향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과 프랑스가 옛날의 생산력을 회복하자 전 세계 물건이 남아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남아도는 물건들,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 나라 식민지에다 강제로 팔면서 물건 팔 걱정이 없었지만은 미국과 일본은 식민지가 없었죠. 그래서 대공황의 타격, 물건이 남아도는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이 미국과 일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대공황이 있었고요. 일본은 이걸 갖다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가?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군국주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만주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극복하고자 했대요. 그래서 일제는 만주를 침략하고 만주국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년대 초반의 정책입니다. 조선공업화 정책. 북한 지역에다 주로 이제 자원이 풍부했었던 북부지방에다가 공장을 집중적으로 세우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에 필요한 공업제품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명 남면북양정책, 우리나라 농민들 남부지방에는 면화재배, 그리고 북부지방의 농민에게는 양사육을 강요하면서 목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양털 같은 옷감 짜는 공업, 공업에 필요한 원료들을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합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중일전쟁 얘기 나옵니다. 중일전쟁은 누군가 똥 싸러 갔다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일어난 전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노구교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쪽에서 이제 만주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리가 있었습니다. 노구교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있었대요. 이쪽에 일본군 그리고 이쪽에 중국군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쟁하고 싶었나 봐요. 일본 병사가 하나 밤에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애들은 야 중국 애들 니네들이 우리나라 병사 잡아갔지라고 하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중일전쟁의 시작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일본 병사는 똥 싸러 갔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똥 싸러 갔다 일어난 전쟁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일제는 한반도를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동원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병참기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국인의 협력이 필요했던 일제는 일본과 조선 모두를 위한 것,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오는 본격적인 구호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민족말살 정책과도 연결되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선일체라는 구호가 있고요. 하나는 일선동조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잠시 해석해 보실까요? 자, 내선일체 무슨 뜻일까? 내, 안. 일본 본국을 얘기합니다. 선은 조선이겠죠.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 같이 전쟁하자 되겠습니다. 일선동조론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 일본, 선, 조선. 동은 같다라는 의미죠. 조는 조상입니다. 일본과 조선은 사실 조상이 같다. 우린 하나다. 같이 전쟁 나가자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세우면서 직접적인 민족말살 정책들, 지난번에 필기할 때 몇 개 해드렸죠? 일단은 제일 처음 나온 게 창씨개명. 일본식 성씨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황국신민서사라는 걸 암송하게 합니다. 이것과 약간 비슷한 예로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국기에 대한 맹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 말이 조금 달랐고요. 그리고 외워야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못 외우면 두들겨 맞습니다. 이때도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천황폐하한테 목숨 바친다.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는 내용 황국신민서사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신사참배 강요라든지 그리고 이제 천황에 있는 궁궐을 향해서 허리 굽혀 절하게 하는 거 궁성요배. 궁성은 황궁성, 천황이 있는 곳이고요. 요, 허리입니다. 배는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90도 허리 굽혀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종교시설이지만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다? 일본 개국신이 있다고 그랬었죠. 일본판 단군 할아버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관련된 것들, 조선어, 한글 사용금지 같은 것들까지 다 따라왔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민족말살 정책의 직접적인 예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거 서술형 내면 재밌겠다. 온갖 자영한 것들이 다 나오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국가총동원령입니다. 모든 것들을 동원하라는 건데요. 물자 동원 그리고 인력 동원이 있습니다. 인적 동원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실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옛날에는 연도별로 자 38년도에 국가총동원법이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지원병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삭도지원병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징병제가 나오고 그러면서 자세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뭐뭐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병제 있고요. 지원병제가 뭘까? 병. 군인, 원하는 사람들은 천황폐하 위에서 목숨 바칠 수 있게 해주겠다. 원하는 사람 지원받습니다. 군인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명목상은 이제 지원이었지만요. 지역별로 할당했습니다. 사실상 반강제 징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병제로도 모자라서 학도지원병제 실시합니다. 학도는 뭘 의미하겠니? 학생이죠. 학생들도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게 해준답니다. 학교별로 할당 내려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할당 수를 못 채우면 학교 문 닫아버립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강제로 징집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친구를 위해서 내가 갈게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자,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요. 미성년자는 원래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군인으로 징집한 게 금지입니다. 뭐 소년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지금 저쪽에 이제 뭐 예멘이라든지 그런 데 심지어 한 7살짜리한테도 총 쥐어주고 싸우게 시킨다고 하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성인이 되기 전에 자기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어른이 시키는 대로 총 들고 누군가를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리분별을 가지 못한 미성년자는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이 일단 국제법상으로는 금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상관할 게 아니겠죠. 그냥 학생들까지 다 동원해 버립니다.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들이 남는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징병제입니다. 자, 지원병과 징병의 차이는 지원병은 원하는 사람 온다라고 선전하고 반강제, 그리고 징병은 전쟁이 진행되게 되면서 지원이라는 형식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강제로 다 끌어옵니다. 성인 남자면은 몽땅 다 군대로 끌고 가는 게 징병제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영화를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었죠. 국민 징용령까지 떨어집니다. 자, 징병과 징용의 차이. 예. 징용은 뭘까요? 노동 동원입니다. 자, 군함도라는 영화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탄광지대 같은 데 많이 끌고 갔던 것이 징용령입니다. 이 징용의 또 문제는 뭐냐면요. 징병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특히 일본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라든지 심지어 지금 완전 러시아 땅이 돼 있는 사할린이라든지 그런 데 탄광지대까지 끌려가가지고 거의 인간 대접 못 받으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것이 징용령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분들이 거의 못 돌아왔어요. 돌아올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제1교포로 남든지 아니면은 러시아 동포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강제징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남자라면 여자도 끌고 갑니다. 여자 정신 근로령. 여자들 공장에다가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일본군 위안부 있겠죠. 정신근로령으로 갔다가 갑자기 위안부로 끌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여자 정신근로령 나오기 전에부터 이미 위안부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적동원들, 사람들 왕창 끌고 갑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페이지에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아래쪽에 보시죠. 전쟁을 위한 물적 자원 수탈 다 끌어갑니다. 많은 지하 자원 약탈은 물론이거니와 뭐 새로운 세금도 만들고 뭐 위문금품 모금과 국방헌금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출제도를 실시해서 모든 금속 다 털어갑니다. 뭐 놋그릇, 밥그릇. 그리고 숟가락, 그리고 농기구, 심지어 불상까지 다 뺏어가게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끝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이 보통 제사용 그릇들이래요. 놋그릇들 있지.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조상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꼭 이거는 숨기고 있다.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쓸 쌀 한 대, 이거 숨기고 있다. 그거 다 찾아내라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수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실행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식량 공출제가 같이 실시돼요.
전쟁이기 때문에 식량은 국가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수확하자마자 거의 헐값을 주고서 식량을 다 뺏어갑니다. 그럼 뭐 먹고 사느냐? 아, 배급받고 살아요. 식량 배급제도 함께 실시됩니다. 이거는 세트예요. 공출에 가서 배급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물론 군량미 우선으로 쓰고 남는 거 일부만 주겠죠. 그와 함께 이제 그 산미증식계획 재개되는 것도 이때고요. 그리고 이거를 더 악랄한 거는 창씨개명하고 한국신민서사하고 암송하고 연재시키기도 합니다. 식량 배급 받으러 갑니다. 어떤 할머니가 갔습니다. 이름 물어봅니다. 아, 저 이름 없는데요. 저희 아빠 이름이 뭐 애아범 이름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은 일본 이름 대라고 합니다. 창씨개명 안 하면은 배급 안 줍니다. 겨우겨우 창씨개명 해가지고 일본 이름 알아갖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할머니한테 한국신민서사 암송하라고 시킵니다. 아, 저 할머니라서 못 외우는데요. 그럼 가세요. 안 줘요. 그러면서 식량 배급하고 연재시켜서 더욱 악랄하게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원하고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거죠.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민족말살 정책 이쪽 위에 썼던 것들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것이 민족말살 정책이고요.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라는 내선일체 강조하면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황국신민화 정책 강화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황국신민서사 암송하도록 강요하고요. 그리고 신사참배 강요하기도 하고 천황의 궁성을 향해서 절하도록 하는 궁성요배까지 여러 가지 강요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3차 조선교육령 나옵니다. 그리고 40년대 가게 되면 4차 조선교육령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한국어를 선택과목화해서 사실상 한국어 학습 시간을 없애고 우리말 사용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4차 조선교육령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아예 한국어 과목에서 없애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학교, 초등학교죠. 명칭을 황국신민학교라는 뜻의 이제 국민학교로 바꾸기도 하고 좀 더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 잘 듣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학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씨개명, 우리의 성과 이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고 한글 사용 신문들,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것들 모든 신문과 잡지 강제 폐간시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까지 어떻게 보면 여유 없이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1930년대 이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본의 시기들, 특히 30년대를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해봤고요. 30년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